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8년 9월 4일이 10월 4일 목요일이 됩니다. 오는 10월 7일 일요일날 제가 대한산부인과의사에서 초파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제목은 2018년 대한산부인과의사의 제40차 추계학술대회입니다. 서울시 소공도 롯데호텔에서 크리스탈 볼룸에서 개최되고, 제가 강의는 오후 4시 10분 일요일날 4시 10분에서 4시 40분까지 30분간에 걸쳐서 여성 갑상선 질환의 감별 진단과 치료라는 제목입니다. 여성 갑상선 질환의 감별 진단뿐 아니고 치료까지 들어가서 이번에는 굉장히 강의 내용이 조금 넓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의할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30분이 뭐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긴 시간이지만 또 제목 자체가 너무 방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방법으로 일단 선생님이 드리는 강의 자료, 그 PPT 자료는 많이 드리고 상시하게 드리고 또 미리 이걸 유튜브에 녹화해가 올리고 그 다음에 그날 강의는 압축해서 강의해서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또 CD를 또 굽어서 선생님들한테 선물로 드리는 이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강의 2018년 대한산부인과의사의 제40차 추계학술대 제가 맡은 강의를 이렇게 상시하게 해설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희 병원 모바일 번호가 010-4531-2089 제 휴대폰 번호고 병원은 053-743-2089 이메일은 ilbongkm@hanmail.net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듣고 싶은 분께서 이 강의 자료 PPT가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아나토미 해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갑상선은 여기 위쪽에서부터 밑까지 내려오는데 구조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이로이드 본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로이드 카트리지가 있습니다. 하이로이드는 사이로이드 카트리지. 그 밑에 이제 크리코이드 카트리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카트리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로이드가 그랜드가 있습니다. 이 사이로 그랜드 라이트, 레프트, 이스무스 여기에 피라미달 로브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트라키아 링이 이렇게 트라키아 보입니다. 바깥에 있는 혈관은 여기에 보시면 아울틱 아치가 있고 아울틱 아치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가 있습니다.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그 바깥에는 인터널 주글라 베인이 있습니다. 이런 아나토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혈관을 설명을 드립니다. 혈관은 우리가 아트리가 두 개, 슈페리어 사이로 아트리, 인페리어 사이로 아트리, 베인이 세 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슈페리어 사이로이드 아트리는 이렇게 슈페리어 사이로 아트리는 코먼 이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에서 브랜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페리어 사이로이드 아트리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됩니다. 인페리어 사이로이드 아트리가 인페리어 사이로이드는 이쪽에는 라이터 쪽에는 사이로 서비칼 트랭크에서 인페리어 사이로 아트리가 나오가 사이로 그랜드를 서프라이드합니다. 서프라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사이로이드에서는 스캐닝할 때는 환자의 자세는 목을 익스텐션 해야 되겠습니다. 목을 적절하게 익스텐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상에서 스캔의 깊이가 적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가 너무 뎁스를 깊게 하면
사이로이드 밑쪽이 너무 많이 나와버리고 너무 작게 해버리면 사이로이드가 다 커버가 안 되죠. 적절한 깊이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포커스를 잘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 뎁스를 게인을 잘 조절합니다. 사이로이드 스캔할 때 초음파 게인을 직접 게인을 조금 밝게 하고 포커스는 한 3분의 1 정도 레벨의 포커스를 맞추고 또 뎁스는 한 4cm 정도 뎁스를 맞추게 됩니다. 이건 랩사이로 그랜드입니다. 트라키하고 이스무스 랩사이로 그랜드 요거는 이소파구스 요게 이제 콤몬 카로티드 아트리 인터널 주글라빈 여기 머슬 있습니다. 롱기시스 콜리 머슬, 서비칼 버테브라. 여기 안테리어 스트랩 머슬, 요 바깥쪽은 SCM 머슬 이렇게 됩니다. 스키닝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제 쭉 위로 오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피아 조직이고 디가스트림 머슬입니다. 그 다음에 요쪽이 이제 그래서 하악부, 연부 조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설골이 보입니다. 여기 설골이 보이게 되고 설골이 하요이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삼각형이 보이는 것이 갑상 설골입니다. 갑상연골입니다. 사이로이드 카트리지입니다. 그 다음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이제 트라키아고 요 옆에 보이는 카트리지가 크리코이드 카트리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로이드 전체 사이입니다. 여기 이스무스, 트라키아, 라이사이드, 랩사이, 그랜드가 있고 여기 앞쪽은 안테리어 스트랩 머슬, 롱기스 콜리 머슬 이렇게 됩니다. 이소파우스가 좌측 갑상선 배측에 보입니다. 갑상선의 에코제니시티는 이 호모지니어스 대체로 호모지니어스하고 이 안테리어 스트랩머스보다는 에코가 더 높습니다. 자 여기 스케일을 보시면 카로티드 아트리는 무에코고 스트랩머스는 저에코이죠. 저에코고 그 다음에 사이로이드는 균질한 고에코고 이 연골하고 버테브랄 바디는 강한 고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이로이드는 여기 보시면 사이로이드를 스캔할 때 트라키아 이소파지알 그루브 요거는 이제 여기 있죠. 이소파구스입니다. 그 다음에 요 트라키아죠. 요 트라키아하고 이소파지알 사이에 그루브 구가 있죠. 이제 쑥 들어가 있는 이런 이제 구가 있는데 여기에 리커런트 레린지알 러브가 있습니다. 리커런트 레린지알 러브는 트라키아 이소파지알 그루브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레프트 트라키아 이소파지알 그루브, 라이트 트라키아 이소파지알 그루브가 있고 여기 이제 콤먼 카로티드 아트리 요거는 인터널 주글라빈 인터널 주글라빈 있고 요게 참 리커런트 레린지알 러브가 리커런트 트라키아 이소파지알 그루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갑상선에 스케일할 때 이 크기죠. 크기는 이제 이 굉장히 어떻게 재느냐 종대의 그 기준은 아주 다양합니다. 직경, 두께, 폭, 횃부의 두께 이렇게 보는데 우엽, 좌엽 이 기준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는 여기 이거 보시면 여기 두께죠. 여기 두께고 옆에 요거는 폭이 되고 요거는 직경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두께가 중요합니다. 이스무스의 두께가 4mm까지 정상이고 5mm 이상 되면 커졌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께죠. 요 두께가 안테리얼
라이트 레프트인데 뭐 일반적으로 15mm까지가 평균으로 봅니다. 15mm 이상 되면 조금 더 커졌다고 보고 두께가 20mm 이상 되면 대편에 두꺼워졌다고 봅니다. 폭은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20으로 평균으로 봅니다. 20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직경, 이거는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50mm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무스의 두께가 4mm, 그 다음에 라이트 로브, 레프트 로브의 두께가 15mm, 그 다음에 폭은 20mm, 그 다음에 직경은 50mm, 이 정도를 정상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부피는 재는 경우는 드뭅니다만은 부피를 재을 때는 이런 이제 공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하게 되고 헤프의 부피는 양옆 부피의 약 5% 정도. 그래서 부피는 우리가 하시모도 그레이브스 병에서 이 부피가 커졌다가 또 치료함에 따라서 이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개척할 때 부피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 실질 에코의 변화를 봐야 되겠습니다. 스캔 방법입니다. 스캔 방법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환자를 슈파인에 넥 익스텐션하고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 리니어 프로브, 일반적으로 7에서 15MHz 탐촉자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스무스부터 먼저 하게 되겠습니다. 7번 이스무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라이프사이클 글랜드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라이트 어퍼, 미들, 로우를 보고 그 다음에 레프트 어퍼, 미들, 로우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네. 예, 여보세요. 아, 그 때문에 그렇죠. 내 복귀, 내 지금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이따가, 두 시 후에 우리 아가씨한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종단상을 하는데 종단상은 이렇게 이제 오블라이크 뷰란다 똑바로 보다는 약간 비스듬하게 하죠. 라이트 쪽에 이제 라이트 쪽에 여기 미디안, 그 다음에 요거는 센츄럴 중간 부분. 라이트 어퍼의 이제 어퍼 쪽을 그 미디얼, 그 다음에 센츄럴, 그 다음에 라테랄에서 미디얼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로포를 이쪽에 라테랄, 중 센츄럴, 미디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프트 쪽 로브는 레프트 쪽에 어퍼 쪽에 이쪽에 미디얼, 센터, 라테랄 보고 로폴도 로폴에서는 요거 로폴이죠. 로폴에서는 미디얼, 센츄럴, 라테랄. 그래서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 빠지지 않고 다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어퍼를 볼 때는 요렇게 쏙 컨케이브하게 봐야죠. 컨케이브하게 보면 여기에 보이는 것이 크리코이드 카트리지입니다. 크리코이드 카트리지를 관찰하고 요렇게 끝이 트라이앵귤라 쉐이프, 요 트라이앵귤라 쉐이프 로폴도 요렇게 트라이앵귤라 쉐이프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전부 다 끝부분이 트라이앵귤라 쉐이프.
다음에 이제 질환별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레이브스병. 그레이브스병은 이제 타이로이드의 글랜드가 커지게 되죠. 타이로이드의 글랜드가 커지게 되고 파렌케마 에코지시티는 정상이거나 약간 디크리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안에 타이로이드의 그 안에 있는 폴리클에 안에 있는 콜로이드가 루스해집니다. 타이로이드에서 펑션이 많이 되면 폴리클이 안에 콜로이드가 루스해지고 폴리클이가 디제네이션 되면 콜로이드가 댄스해져가 에코가 높아지죠. 그래서 타이로이드 호르몬 프로덕션이 많아지면 콜로이드가 루스해져가 결과적으로 타이로이드에는 에코제니시티가 이렇게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굉장히 활동이 많아지면 그래 어떤 폴리클은 굉장히 어떤 부위는 하이퍼 펑션이 아주 프로이드가 많이 들어가고 어떤 부위는 프로이드가 좀 그 적게 그 바스큘라리티가 줄어들고 어떤 부위는 좀 적게 들어가고 이러니까 헤테로지너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헤테로지너스하게 디크리즈 됐다는 것은 갑상선의 바스큘럴 볼륨이 많이 증가되가 에코제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칼라 도플러 해보시면 갑상선의 혈류가 증가되어 갑상선의 확장된 혈관이 보이고 그 다음에 펄스 도플러를 사용해서 슈페리어 사이로이드 아트리를 혈류를 개척해보면 혈류량의 증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사이로이드 아트리의 피크 시설 벨로시티를 재는데 여기 위에 재죠. 피크 시설 벨로시티가 초당 40세크 또 임피리얼 사이로이드 아트리의 피크 시설 벨로시티를 재니까 40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이 예, 관찰이 됩니다. 여기 이제 슈퍼 사이로이드 아트리고 요거는 임피리얼 사이로이드 아트리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질환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레이브스 병이죠. 첫 질환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레이브스는 미만성 갑상선 종대가 되죠. 특히 임신 시에 그레이브스 병입니다. 프리 T4나 또 프리 T3가 올라가고 TSH가 떨어지고 TSH 리셉터 안티바디 TS 그 리셉터 TS 안티바디가 양성이 TS 그 임신 중에 이제 예, 아이온 그 아이오다인 그 라디오 아이소토프테이크 측정은 금지죠. 이렇게 또 방사선 동위원소죠. 그런데 TS 리셉터 안티바디의 음성인 경우에는 그 우리가 사이로이드가 아닌 육모성 임신에 있는 그 육모에 의한 고나도트로핀 HCG에 의한 일가성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감별에 중요하죠. 그래 그레이브스 병인데 T인데처럼 보이는데 TSH 리셉터 안티바디가 TR 안티바디죠. 그러니까 음성이면 이거는 그레이브스 병이 아니고 임신 초기에는 육모성 고나도트로핀 HCG한 일가성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많죠. 그리고 이제 무통성 갑상선 페이니어스 사이로이다이티스가 있는데 이거는 갑상선의 디스트랙션에 의해서 생기는 하이퍼사이로이즘인데 이거는 임신에서는 생기지 않죠. 그리고 HCG에 의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그레이브스 병의 간액이야 하시모토 하시모토 병이 있는 사람한테 생길 때는 항갑상선 항체가 양성일 수도 있죠. 그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가 HCG에 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TSH 리셉터 안티바디가 파지티브가 아닌데 원래 그레이브스 병을 가진 사람이 좀 좋아졌다가 임신해서
이 HCG 갑상선이나 항진증일 때는 항갑사서 항체가 양성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시모토병은 오토이면 디지즈라서 이런 하시모토병 자체가 또 이렇게 TSH 리셉터 안티바디가 양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별인데 임신성 갑상선 항진증의 감별로 그레이브스병하고 HCG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프리티포 수치가 그렇게 그레이브스 병은 아주 높을 수도 있고 조금 높을 수 다양하지만 HCG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대체로 이제 프리티포가 5 이하 5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TSH 리셉터 안티바디가 그레이브스 병에서는 파지티브나 또는 약간 네거티브일 수 있지만 이 HCG 때는 네거티브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산후에는 이런 사람은 그레이브스는 산후에 원래 그레이브스 병은 임신 시에는 그레이브스 병이 그리 심하지 않죠. 그러다가 임신 후에는 악화됩니다. HCG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임신 초기에 이렇게 갑상선 항진증이 나타나다가 조금 있으면 정상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활동성이 높은 굉장히 이제 심한 그레이브스 병이라도 우리가 그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선생님의 협력으로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죠. 그리고 분만에 동반된 갑상선 크라이시스, 갑상선의 항진증 아주 심해지가 크라이시스는 이거는 이제 임신 중에는 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저하게 관리가 나쁜 그레이브스병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레이브스병은 임신 시에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액이 또는 항갑상선 약으로 정상 기능이 유지되면 유산이나 조산율은 건강이나 똑같았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항갑상선 약 치료 중 또는 외과적 치료와 방사선 동위 원소로 치료로 관여되고 TS 리셉터 안티바디 TS 안티바디가 음성이거나 양약성이면 이런 사람은 산모에는 태아나 신생아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발병할 가능성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산이나 조산이 일어나기 쉬운 경우는 치료가 불충분한 갑상선 기능 항진 상태이나 정상 기능이 된 지 얼마 안 됐거나 외과적 치료와 아이온 3-1 치료 후에 갑상선 기능 저하 상태일 때 유산, 조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공임신 중절의 여부인데, 이제 그 항갑상선 약이 모체의 갑상선 기능 항진 상태에서 기행을 일으킨다는 그런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브스병에 있다고 해서 인공임신 중절의 적응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체의 위험을 고려해서 임신 중절을 하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항갑상선약 두 가지가 있죠. 프로필 치오라시라 메치마졸인데 두 약을 모두 사용하고 할 수 없고 그리고 외과적 처치와 아이온 3-1 치료를 시행했으나 심한 재발이 생긴 임산부에는 이 경우에는 재수술 리스크가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진행합니다. 또는 요드 약의 도중에 효과 없을 가능성이 높고 또 중절이나 요드 아이온 치료나 베타 차자제를 병용합니다. 항갑상선 부작용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경도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면 요도약으로 조절해요. 임신을 계속할 수도 있고 또
항진이 경도가 아니라면 요도약으로 전체 체력하고 외과적 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항갑선의 치료는 항갑선 선약 또는 요도, 아이오다인을 단독 또는 병용 치료하게 되고 베타 차단제를 병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기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신을 예정하기 전에는 일반 그레이브스 병에는 메치마졸이 제일 치료제로 선택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가까운 장래에 임신할 예정이면 프로필 치료라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치료의 장점을 고려하여 아이온31 요도 치료나 외과적 치료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장래에 임신을 고려한 경우 아이온31 치료보다는 치료 후에 갑상선 기능의 안전을 얻기 위해서 외과적 치료하는 것이 무난하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신 초기에서는 임신 5주에서 12주까지 특히 8주 전후라면 프로필 치오라시를 먼저 선택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어느 쪽 약제도 가능합니다. TSH가 너무 높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프리 T4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투여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게 투여약을 조절은 프리 T4가 되는 거죠. 항갑선성 복용자의 일반 기형 발생률은 일반 인보와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메치마졸 복용에서 유아의 두피 결산이나 내장의 기형, 후비강 폐쇄나 식도 폐쇄, 기관 식도에 피스트라 생기거나 얼굴 모양 이상 등이 단독 또는 합병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으므로 임신 초기에는 MMI를 안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기능 항진이 심하고 유산의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효과가 확실한 메치마졸이 무난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 13주부터 20주까지는 TSH가 높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프리 T4가 정상으로 유지되도록 투여량을 가감합니다. 임신 13에서 20주는 기관 행성기의 민감을 가지고 태아갑상선 발달도 불충분함으로 모체유래의 인재에 의한 영향을 받기 어려운 상태죠. 예. 기능 항진이 강한 경우에는 메치마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신 20주 이후입니다. 프리 T4를 정상 상한 가까이에서부터 다소 고취를 유지하고 그 임신 고혈압증, 또 임신 중독증이나 당대사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모체의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로 우선해야 되겠습니다. 태반의 통과나 또는 태아갑상선 기능을 억제하는 효과는 메치마졸이나 프로필 치오라시의 차이는 없다고 하고 기능 항진이 강하면 메치마졸을 선택합니다. 모체의 프리T4를 정상으로 하는 경우 신생아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여기에 주의를 하고 필요하면 프리T4를 투여하게 되겠습니다. 신생아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도 또 생기는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임신 중에 항갑선약의 중지를 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 메치마졸을 이틀에 한 번 한정이나 프로필 초혈라실 하루에 한정으로 정상 기능을 유지하거나 갑상선이 커지는 종대가 비교적 작거나 TR 안티바디, 사이로이드 리셉터 안티바디가 하강해서 음성 또는 약 양성에 도달할 경우에는 한번 끊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 젖을 먹이는 거죠. 프로필 치오라시 하루에 300ml, 그 다음에 1일 300ml, 그 다음에 그 메치마졸이 잘못되었습니다. 메치마졸
1일 10mg 이하의 복용에서는 모유를 수인해도 안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레이브스 병에서는 한갑성 복용 관계없이 혼합 영양을 꺼내는데 그 이유는 혼합 영양이 아니고 혼합 투여를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프로필 추월하시리라 메치마졸 1일 10mg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산후에 갑상선 기능 항진 상태가 되면 무통성, 페인에서 사이로이다이티스에 감별을 위해서 그 아이온 업테이크 측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아이온을 아이오다인 복용으로 라디오스타이터는 2일간 수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생아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량의 이 그 프로필 추열하실 메치마졸 투여 중에도 수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치마졸 3점을 분여해도 6시간이 되면 수유에 그게 먹은 지 6시간 후에는 수유는 안전하다고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산후의 추적입니다. 그레이브스 병의 활동성은 산후에 높아지고 그 후에 차차 낮아지면서 산후 1년 전후에 임신 전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동성이 이제 가장 높은 기구는 산후 6, 7개월 후가 가장 갑상선 기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관액기에 그 갑상선이 이제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임신하거나 또 임신 중에 투여를 중요하는 예는 어떠냐면 60%의 확률로 산후 6개월 내에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재발됩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갑상선 기능 항진인 사람이 임신체 좋아졌다가 다시 악화됩니다. 그럴 때는 TSH 프리 T4로 경과를 측정하고 기능 항진이 되면 TSH 리셉터 안티바디로 측정합니다. 산후 6개월까지 재발은 무통성 갑상선 염이인 경우도 있으므로 TS 리셉터 안티바디나 칼라도팔의 혈류 상태로 그레이브스 병과 감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유를 일시적으로 준비하고 아이온 123 섭취율 검사로 확정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통성 갑상선염이 발병하고 난 뒤에 그레이브스 병이 발병하는 경우도 있고 양자가 혼재되어 아이온 243 업테이크가 정상치로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이나 항진증 때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느냐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레이브스 병인데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